시리야, 음악 틀어줘. 알겠습니다. 예, 6년 넘게 타고 다녔던 차를 최근에 팔았습니다. 이전 차는 중고 수입 세단이었는데요. 이 소소한 고장이 잦아지면서 유지비 부담이 좀 커졌고요. 또 이 정도 한 14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자동차를 살까? 뭐 직업상 아주 다양한 차를 타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지금 차를 사게 되면 최소 10년을 타야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는 점, 따라서 초기 구매 부담뿐만 아니라 이 TCO라고 하죠, 유지비와 연료비 또 잔존가치까지 포함한 총 보유 비용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 수입차는 유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엔진오일 하나만 해도 같은 차급의 국산차보다 뭐 5배 정도 더 들어가니까 지금은 타도 탈 수 있어도 앞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차는 포르쉐 파나메라가 제 선호도 1위 모델이지만, 글쎄요, 뭐 앞으로도 이 차를 제 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국산차 중형 세단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 국산 중형 세단 시장은요, 이 현대자동차 소나타, 또 기아자동차 K5, 르노 삼성자동차의 SM6, 그리고 쉐보레 말리부가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 각각의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 그런 모델들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우선 말리부는 성능 재원이 우수하고 또 견고한 하체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델이지만, 인테리어 구성이나 또 디자인이 제 취향이 아니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SM6는 큰 덩치, 또 가격 부담이 조금 생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모델은 소나타와 K5 이 두 개가 됐는데요. 제가 선택한 중형 세단은 바로 기아 자동차의 K5였습니다. 이 소나타와 K5 두 모델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또 셰시 구성품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죠. 이 제가 산 K5는 기본 가격 2,515만원의 이 프레스티지 트림인데, 비슷한 사양을 가진 소나타 스마트 트림보다 약 30만원가량 저렴하다고 이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소나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벤트와 조건, 그런 할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끌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차는 이렇고 저 차는 저렇고 뭐가 좋고 또 뭐가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제 차를 결정을 할 때에는 결국 이 돈이라는 현실적 기준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차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인도금, 할부금, 또 중고차 시세, 유지비, 보험료, 그리고 적용된 옵션, 여기에 매월 제공되고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K5를 선택한 건데요. 예, 그렇다고 K5가 조금 저렴한 뭐 그런 가치밖에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1000km 이상, 1300km 가량 주행을 했는데요.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달리는 성능까지 뭐 이 정도면 비교적 선택이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소개가 됐던 모델이니까요, 지금까지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K5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이 포인트만 잡아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K5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죠. MX는 프론트 그릴하고 헤드램프가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육각형 LED를 이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SX 모델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범퍼의 양 끝에 날카로운 모양의 에어덕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범퍼 아래 인테이크 홀에 크롬 라인을 덧대서 MX와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SX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전면에서
후면으로 간결하게 연결된 캐릭터 라인, 그리고 이 킥업 스타일의 트렁크 리드가 조금은 더 젊은 느낌을 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 2018년형 모델은 다크 크롬 포인트가 추가됐는데요. 이 브루셔나 또 광고에 나오는 듀얼 머플러나 벨트 라인의 크롬 라인 같은 것들은 돈을 좀 더 써서 예, 패키지 옵션을 선택을 해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이나 뒷면은 수평을 많이 살려놔서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예, 벨트 라인까지 크롬이 좀 확대됐으면, 그리고 소나타 뉴 라이즈가 여백이나 뭐 간결한 맛의 변화를 준 것처럼 뭐 그런 맛들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게 예, 느껴집니다. 이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편의 사양도 꽤 있는데요. 키를 가지고 자동차에 접근하면 도어 핸들에 불이 들어오고, 이 접혀 있던 사이드 미러가 펼쳐지는 웰컴 기능이 있고요. 예, 후면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도어도 이 제공이 됩니다. 예, K5를 선택한 또 하나는 실내 구성,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우선 공간을 보면요. 예, 대시보드와 에어벤트, 그리고 센터패시아 등등이 이 반듯한 어떤 수평 구조에서, 휠베이스가 말리부나 SM6보다 작은 2805mm지만 시각적으로 상당히 예, 넓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깨나 머리 또 다리 공간까지 불편한 것을 좀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500리터가 넘는 용량을 가진 트렁크도 상당히 예, 넓어 보입니다. 예, 대시보드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기본형인데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테코미터하고 또 트립 컴퓨터, 그리고 스피드 미터가 보이고, 아래쪽에 연료 잔량하고 냉각수가 표시되는 반원형 게이지가 배치됐습니다. 예, 트립 컴퓨터는 연비하고 주행 데이터 정보, 길 안내, 오디오, 그리고 램프와 공조 시스템, 또 도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패시아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선택 품목인데요. 이 차는 행사 이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예, 구매를 해서 예, 공짜로 설치가 됐습니다. 예, 뭐 일반적인 기능은 차이가 없는데, 애플 아이폰을 연결하면 바로 이 카플레이에 연결이 돼서 메시지, 전화, 뭐 음악, 팟캐스트 같은 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 똑똑한 비서 시리도 만나보게 되는데요. 전화 좀 걸어, 음악 켜, 뭐 메시지 읽어, 뭐 보내, 이런 명령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이 실행을 시켜줍니다. 기어 노브도 상당히 세련된 편인데요. 이 주변 콘솔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하고 또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어 레버 앞에 있는 작은 수납 공간에는 또 충전 단자가 두 개나 있고, 또 AUX, USB 단자가 있어서 이 충전이 필요한 기기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운전석 말고는 조수석을 수동으로 조절하게 한 것은 좀 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컷 스티어링 휠의 콘셉트는 좋은데 좀 얇아서 그립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트의 통풍 기능이나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파워 시트, 휴대전화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편의 사양은 예, 노블레스급 이상에만 기본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가격 차이가 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그런 사양들인데요.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나 뭐 USB 충전 시스템 같은 사양은 하나로 묶어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K5의 파워트레인은 모두 5개로 구성이 됐죠.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되면 7개나 되는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차는 누 2.0 CVVL 엔진을 탑재한 기본 모델입니다. 이 최고 출력이 16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0.5kgm의 이 동력 성능을 갖고 있고, 이 12.6km의 연비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노멀, 또 에코, 이 스포츠 모드별로 제로백 가속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각각의 모드별로 가속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죠.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력뿐만이 아니라 이 섀시의 반응이 아주 딱딱해지고 또 가속 페달이 상당히 예민해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정도로 성격이 확 바뀝니다. 이 배기음까지 조금 성깔 있게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가속을 하게 되면 제법이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예, 뭐 이런 차종 또 엔진의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반면에 에코 모드나 또 노멀 모드에서의 가속력은 그만한 또 이만한 중형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보통의 수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 2.0 엔진은 배기량이 1999cc인데요 최고 출력은 6500rpm 그리고 최대 토크는 4500rpm에서 이렇게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 재원은 경쟁 모델보다 아주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고 적어도 노멀 모드는 돼야 어느 정도 좀 만족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기 가속이나 중속에서 고속으로 전환하는 맛깔스러움도 이 주행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이 편차가 있는 편인데요. 노멀 모드만 돼도 엔진 회전수를 조금 끈기 있게 올려주기 때문에 이 추월 가속 만족도를 상당 수준 높여주고 있습니다. 뭐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대의 어떤 주행 질감이나 뭐 상승력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어쨌든 가속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동 모드 그리고 또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치고 당기는 어떤 그런 재미도 운전의 재미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매끄럽고 특히 이 저속 단수에서의 직결감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굽은 길에서 조금 속도를 내서 와인딩을 좀 해봤는데 동승자가 이 소리를 막 비명을 내지를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봤는데요. 뭐 차로의 안쪽을 파고드는 능력이나 또 금호어 솔루스 17인치 타이어의 이 그립력도 아주 무난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 반응을 해줬습니다. 예, 뭐 정숙성 또 노면에 따른 차체 반응 역시 뭐 조용하고 예, 부드러운 쪽에 점수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K5는 성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지난 4월까지 올해 누적 판매량을 보면 이 K5는 12,000여대로 13,000여대를 판 쉐보레 말리부 한 대까지도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굵직굵직한 디자인상을 여러 받았고 또 충돌 테스트 결과나 이 상품성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왜 팔리지 않는 걸까요? 이 주 타깃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 모델들이 젊은 층에 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K5는 사실 뭐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무난한 것에 K5를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연령대의 일반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중형 세단의 주 수요층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다는 점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5 하면 뭐 연상되는 그래서 좀 더 젊은 층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소나타나 말리부처럼 아주 간결하고 또 감각적인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다거나 SM6처럼 차별화된 센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태줘야만 이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